왜었어? 안녕하세요. 왜었어? 어, 형 오늘 음악 배우러 왔어? 어, 기다려, 기다려. 안녕하세요. 노래 다 만들었어? 어, 안 만들었으면 가. 막 노래 만들어. 신경 써서 좀 한번 해봅시다. 알겠습니다. 어? 3일 줄게. 어, 3일 줄게. 빨리 연습해야 돼. 내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. 여기 어쩐 일이야, 클럽에? 어, 오늘 명수 형님의 또... 안경 쓸 거야? 안경 더 쓸까요? 어떻게 할 거야? 어차피 여기 깜깜한데 뭘 쓰고 와. 아니, 클럽이라서 먼저 써야 될 것 같아. 쓰고 있어, 쓰고 있어. 노래 다 만들었어? 만들긴 만들었어요. 괜찮아지고 편안하게. 아니, 사실 너무 긴장되는 게 그래? 예, 이때까지 다른 뭐 작업 뭐 하시던 분들과는 거의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긴장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. 그렇지. 그 음악 제 거를 좀 혹시 들어보셨나요? 아, 많이 들어봤지. 뭐 입장령님, 뭐 잔이, 어? 뭐 독, 시수루, 어, 물음표. 아. 노래가 다 똑같아, 이렇게. 어? 아, 힙합이라는 장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? 어? 괜찮아? 좋죠. 민규야. 네. 노래 한번 들어봐라. 사실 이거는 좀 잔잔한 느낌이어가지고 어. 명수 형님이랑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. 이건 안 맞는다. 딱 들어올 때부터 안 맞아. 어. 빼. 민규야 빼. 안 어울리는 거 들을 필요가 없어. 다음 이번 뭐 할까? 저 입장정리 한번 가. 입장정리? 지금 입장정리였어요. 기억냐? 아니 지금. 이거다. 이거야! 되나 이거? 오. 좋은데? 아, 사실 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긴 해봤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이런 노래는 가창력이 또 필요로 하는 노래여가지고. 근데 약간 느낌 있게 부르는. 너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지금 나를. 아니요. 어? 이것도 까. 그 잔이 한번 들어봐. 잔이. 어, 잔이. 아, 예. 여보세요? 동훈아 나와. 그 노래가 다 비슷해 좀. 어, 개그를 같이 쓰지. 이게 BPM 몇이냐 이게? 100이야? 127 나와야 돼. 내가 올려드릴까요? 야, 유재석이 가만히 있겠니? 어? 악의적 날인가 뭐 하고 막 이상한 거 막 할 거 아니야. 우리가 붙여요. 지들이 형 가만히 있겠니? 어? 아! 우리 140으로 해. 무조건 올려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막 난리나게 페스티벌 만들어줘야 돼 지금. 어. 아 이거 큰일 났네. 그러면 일단 노래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들어볼까? 들어보고 얘기할까? 어, 일단 밑밥 좀 깔게요 먼저. 이거는 어, 그 어떻게 보면 스케치라서요 아직. 뭔가 이제 여기서 수정을 더 할 수도 걱정하지 마.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볼게. 네, 감안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. 네. 자 한번 줘봐요. 인트로를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요. 전쟁 났냐? 표정이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. 아이 모르겠는데. 아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. 딱 쳤을 때 빡 와야 되거든. 컨셉이라도 어떠세요? 컨셉이라도. 내가 생각하면 이게 완곡이 아니잖아 지금. 완곡이 아니죠. 위치가 없지. 네. 지금 완전 그냥 스케치 버전으로 돼 있고요. 그렇지. 스케치 버전인데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야. 내 생각은 그래요.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부탁이야. 이렇게 힙합으로 가다가 매시업 되면서 다른 분위기를 받게 될 것 같아. 내 느낌은 그래. 중간 정도에 힙합으로 가다가 부욱 하면서 다른 좀 더 확 빨라진다든지 그러면서 막 가다가 다시 또 힙합으로 가고. 약간 컨셉을 제가 1920년대, 30년대 좀 이런 빅밴드 컨셉으로 좀 잡았거든요.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. 이제 그 힙합이 아닌 약간 좀 BPM 130 정도로 확 가든지 아니면 또 확 다운되면서 다시 힙합을 가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. 여기 있을 거야, 그지? 중간에 이제. 중간에 있죠. 근데 오히려
다른 쪽에서 그런 빠른 걸로 할 것 같은. 한번 다시 들어볼까? 왜 울라고? 아, 이거 전쟁까지 나가거든. 아이고, 임정지. 아이고, 이런 소리 마세요. 이거 같아 느낌이. 아니야, 이거 샘플이니까.